수많은 음식 속 숨겨진 1mm의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명절 설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소고기 선물 세트 많이들 받으실 텐데요. 구이용, 불고기용 등 다양한 부위들로 구성된 소고기 선물 세트. 그 중에서도 야들야들한 채끝살에 달걀 옷을 입혀 얇게 붙여낸 오늘의 음식. 명절 음식 중 단연 인기 메뉴이자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부드럽고 담백한 맛의 결정체 육전입니다. 예쁜데요? 그쵸? 예쁘게 붙였는데. 오, 이건 뭐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 소고기 등심 속에 갖은 채소가 쏙! 가족들끼리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고소한 냄새 풍겨가며 구워 먹기 좋은 소고기 채소 마리까지. 소고기를 활용한 육전 소고기 채소 마리의 황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이건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채끝살 활용해서 맛있는 육전부터 만들어 드릴게요. 명절을 앞두고 새색시로 변신한 보라 PD. 고기 손질부터 전부치기까지 거뜬하게 해내는데요. 되게 스타일이 다양한 분이에요. 모든 게 다 바뀌고 있어요. 나날이 참해지네. 1일 새색시 보라 PD가 만든 육전. 당장 제사상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고추를 저렇게 예쁘게 올렸어요. 과연 맛은 정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간 만큼 맛도 괜찮은가요? 제가 한 세 장을 먹을 것 같은데 좀 뻑뻑할 것 같았는데 너무 부드러웠어요, 맛이. 번거롭더라도 이 가르쳐주신 과정대로 꼭 한번 해서 해보고 싶어요. 식구들에게 먹이고 싶어요.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드세요? 바로 해먹고 싶은 욕구 들게 하는 육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오늘의 주인공은요. 황금 레시피와 인연이 깊은 윤희숙 조리기능장입니다. 고소한 육전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정은 어떤 건가요? 고기가 이렇게 두껍게 들어왔잖아요. 두껍게 들어왔으면 전을 지져야 되면 전이 얇아야 되겠죠? 그래서 얇게 일단은 썰어서 밑간을 먼저 제일 먼저 할게요. 두께는 0.3cm 정도로 얇게 0.3요? 그리고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비스듬히 썰어주는데 생고기 손질이 어려운 분들은 냉동실에 30분 동안 살짝 얼려뒀다 썰면 훨씬 쉽게 손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간이 잘 베일 수 있게 칼집을 넣어준 다음 고기를 끊어놔야 밑간할 재료를 고기에 뿌리지 않고 그릇에 담는데요. 그릇에요? 네? 기름 따로, 소금 따로, 깨소금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육즙이 바깥으로 도리어 빠지는 이런 현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섞어서 골고루 발라주기만 하면 돼요. 후추 3분의 1큰술, 소금 반큰술, 참기름 3큰술을 넣고 잘 섞어 기름장을 만든 뒤 균일하게 발라주겠죠. 이렇게 채끝살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며 골고루 발라줍니다. 아이고, 채끝살 한쪽 면에 기름장을 모두 발랐으면 위치를 한번 바꿔주세요. 이렇게. 양면에 고루 베일 수 있게 한번 뒤집어줍니다. 맞네. 그럼 밑간은 안으로 육즙까지 꽉 잡아줄 채끝살 손질 완료. 계속 손만 부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밀가루 옷을 입힐 차례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 정말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조리마다 할 때마다 이제 밀가루 묻히고 결혼 신고 하잖아요. 또 하얀 가루다 보니까 조심한다고 해도 이제 온데 다 튀니까 난리 납니다. 어차피 튀어요. 전 한번 부치려다 온 집안이 난장판 된 적 있죠? 그 걱정을 날려줄 비장의 무기는 바로 비닐봉지. 봉다리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흔들어만 주세요. 그러면 30분 완성이에요. 번거롭고 힘들게 느껴졌던 밀가루 묻히는 작업을 단 30초 만에 할 수 있는 방법. 빠르고 쉽고 자신 있게.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신박해라.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흔들어주면 안 흔들리겠죠. 그렇죠. 바람을 좀 빵빵하게 넣어주시고 흔들어주셔야지만 골고루 옷이 잘 입어져요. 밀가루 옷을 입힐 재료를 보니 찹쌀가루도 보입니다. 왜 두 종류를 쓰는 걸까요? 밀가루는 잡내를 없애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을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쌀가루 같은 경우는 식었을 때 부드러움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뻣뻣해지죠. 그래서 뻣뻣한 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1대1로 넣고
얘를 손으로 문지면 손에 밀가루, 쌀가루가 묻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자, 이렇게 해줬어요.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띄워서 두게요. 그리고 나서 빙글빙글 돌려주고 나면 얘가 빵빵해졌죠, 이렇게. 네. 아, 그냥 한 번에 되네요. 편하네요, 진짜. 딱 30초만 온 힘을 다해 흔들어주고 나면 이야.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간편히 하얗게 변신을 완료했습니다. 육전뿐만 아니라 와. 동태전 만들 때도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골고루 묻었어요, 정말. 진짜. 이제는 육전을 붙여볼 차례! 육전은 고르면서 예쁜 모양이 또 핵심인데요. 이렇게 울퉁불퉁 못난 채끝살은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걸 가지고 고기를 밀을 거예요. 그냥 했었을 때는 얘가 울퉁불퉁한다든가 결 조직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죠. 그러면 당연히 기름이 스미게 되는데 밀대를 밀어주게 되면 기름이 스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판판하게 기름을 덜 먹게 이렇게 지져줄 수가 있죠. 두껍고 얇고 빵꾸나고 삐죽삐죽하고 안 예쁜 부분은 네. 겹치세요, 이렇게. 구멍이 나고 튀어나온 부분들은 서로 겹쳐주고 겹치고 난 다음에 방망이도 줄근줄근 밀어주시면 성형을 해주는 거죠. 밀대 하나로 예쁜 모양은 물론 느끼함까지 제거하는 두 마리 두껍을 모두 잡을 수 있겠죠? 이야. 만져보세요. 이걸요? 어? 직접 만져보는 보라 PD. 종이장처럼 엄청 얇아. 그렇죠, 얇아졌죠. 네. 이렇게 얇게 해도 되겠네. 그럼요. 나중에 이렇게 얇아도 나중에 조금 두꺼워져요. 어떡하죠? 우리 집에는 밀대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둥근 유리병이나 컵으로도 대체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육전을 붙여볼 차례. 프라이팬에 식용유 두 큰술을 둘러주고 밀대로 민 채끝살을 달걀물에 적셔 프라이팬에 올려줍니다. 그런데 언제쯤 뒤집으면 될까요? 대부분 전을 지질 때 엎었다 자졌다 엎었다 자졌다 이렇게 하죠. 정말 맛이 없는 전을 지질 수가 있어요. 계란물이 가장자리에서 뽀글뽀글 끓어올 때 그때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끝나요. 채끝살을 올려 고명까지 얹어준 뒤 가장자리가 하얗게 올라오면 그때 뒤집어줍니다. 중간불에서 한쪽 면당 30초씩 딱 한 번만 뒤집어주는 것이 핵심. 구워내는 순간 고소한 향이 코를 찌르고 씹는 순간 촉촉함이 퍼지는 육전 완성입니다. 간단한 양념으로 무쳐낸 파무침과 함께 곁들이면 금상첨화. 다음은 고기 속에 채소를 말아 구워내 씹는 순간 육즙이 터져나온다는 소고기 채소말이를 만들어 볼 차례. 고기와 채소가 입안 가득 어우러지는 그 조화로운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삭바삭 상큼하게 고기의 그 느끼함을 잡아줘서 또 다른 맛이네요. 안에 제가 넣고 싶은 걸 언제든지 바꿔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 취향껏 먹을 수 있겠다. 나는 채소. 쫄깃한 고기와 아삭한 채소의 환상적인 만남. 소고기 채소말이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고기 손질이 필요합니다. 고기 결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등심은 고기 결대로 잘라준 다음 이렇게 길게 아까처럼. 너무 두꺼우면 나중에 고기가 잘 말리지 않을 수 있으니 육전과 마찬가지로 얇게 비스듬히 썰어줍니다. 자, 올린 상태. 그리고 칼로 두드려 연육작용을 해준 다음 후추 3분의 1 큰술, 소금 반 큰술, 참기름 한 큰술을 넣고 만든 기름장을 얇게 썬 등심 위에 골고루 펴발라 밑간을 해줍니다. 못생겨도 걱정 마세요. 채소를 올릴 수 있는 크기만큼 얇게 썬 등심을 겹쳐서 놓아 한 장으로 만들어준 다음 찹쌀가루 반 큰술 솔솔 뿌려주고 향긋한 깻잎과 상큼한 맛의 미나리, 매콤한 대파, 고추까지 넣고 굴려서 돌돌 말아줍니다. 고기와 채소를 보기 좋게 말았으니 프라이팬에 식용유 두 큰술 두르고 여민 부분부터 팬에 닿게끔 올려준 후 센 불에서 3분 동안 굴려가며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양 끝 부분을 10초씩 익혀주면
마라만 줬을 뿐인데 고급스럽게 변신이 가능한 소고기 채소말이 완성입니다. 비싼 소고기 구워만 먹기 아쉬웠다면 다양한 요리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새롭게 하는 맛.